예, 우리 박예솔 기자가 준비하는 노트북 켜서 지금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올라오신 댓글도 오늘도 아주 댓글이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예, 아주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 그냥 막이 채팅방에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고요. 제가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박예솔 기자에 네. 아니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게요. 예, 하여튼.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더니 국민의 1%만 보고 가는 거냐? 아, 박사님 현정한 판단. 네, 김종환님 지금은 전쟁 시작이다. 김명희님, 박랑자님, 네, 류지혜님, 소소님, 네, 감사합니다. 무지한 뭐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워낙 올려주셔갖고 오늘 계속 이 채팅방에 오신 분들, 네, 계속해서 이제 나날이 이제 우리가 채팅방에 참여하신 분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소통하면서 아침에 이야기할 수 있는 예. 뉴스프 코멘터리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네. 식구들도 다 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 박예슬 기자가 오늘 나온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9월을 맞이하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본격적인 선선한 날씨가 되고 또 힌남노라는 큰 태풍 재해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또 수해 복구 중인 곳에도 더욱더 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제일 걱정이에요, 그죠? 네. 과연 뭘 하고 있을까 걱정됩니다. 아니, 뭐, 회의. 회의. 윤석열 그 다음에 또 이제 피해, 수해 현장, 또 방문. 뻔하죠? 술만 안 마셨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술 먹는 게뭐 죄인가요? 술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술을 마시는 모습이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 괴로움 먹어야죠. 예? 못 견디면은. 아, 아, 술 걱정입니다. 먹는 거 같구나, 뭐 그러지 마세요. 개인 사생활이에요. 네? 아니, 대통령의 사생활이 있나요? 네? 사생활이 있나요? 아니, 그거 어딥니까?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핀란드 그 총리인가? 여자 총리. 37살 밤에 나이트클럽도 가고, 사생활이 다 있죠, 그거는. 아니, 총리와 대통령은 다르죠. 아, 똑같아요. 아. 아, 너무 윤석열 대통령 술 많이 먹는 거 같고, 박예슬 기자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아니, 술 그만 먹어야죠. 아, 그 채팅방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까? 아니, 댓글에 많습니다. 아, 그, 네. 대통령이 술 먹으면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죠. 국정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사실상 안 먹는 게 맞는 거죠. 절주하고. 네. 왜 절주해야 되느냐? 국민을 위해서, 그죠?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 갖고. 아, 역시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술안 먹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한표합시다. 네. 네, 금주하는 대통령을 기대하겠습니다.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거. 자, 첫 번째 우리 저 박예솔 기자가 나온 주제는 윤석열 공약 청년도약계좌 반토막으로 후퇴했다. 이게 네. 뭡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억 원 통장을 걸었었는데요.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한 결과 결국 4천만 원 통장으로 예산이 삭감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좀 예를 윤석열 들어서. 대통령이 네. 사실은 대선 후보 기간에는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이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의 기여금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 도약 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게 사실상은 후퇴했거든요. 그래서 19세에서 34세이며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어요.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거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월 납입액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만기 5년으로 바꿨고요. 네. 그리고 기여금 매칭률을 최대 6% 기준으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원래는 10년이었는데 네. 5년으로 줄은 거고요. 네. 그리고 청년이라면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받을 수 있던 금액을 네. 정부가 이제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로 조금 더 까다롭게 조정을 한 거죠. 청년들 반발이 상당히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청년을 꼬시기 위한 아하. 허위 공약이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꼬시기 위한 허위 공약. 네. 정답합니다. 우리 박예솔 기자. 예. 네.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보기엔. 댓글에서 또한 또 많은 네. 분들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 정부는 뭘 자꾸 돈을 준대. 그 돈으로 연금 개혁을 하거나 맞아.
RNAD 투자를 하지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우와, 정책 누구 아이디어예요? 대표님 보노보노 PPT급이네요. 아, 그런 얘기 올라가 있어요? 네. 네. 그나마 봐줄만한 걸 이상하게 만들어.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이 정부가 하면 무엇이든지 망한다. 손을 대지 않는 게 답이다. 그런 댓글도 와 있어요. 네. 어이구, 참 심각하네요, 아주. 네. 지금 20대나 30대, 40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0%죠, 10%. 16%. 실질적으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네,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50대까지는 16% 정도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6%라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 관심 거. 관심 그냥 끊은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추진하는지 모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못 하고 있으니까 아. 오히려 아예 안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20대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또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네. 입원을 찍은 친구들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찍어놓고도 후회한다. 기대도 얘기... 안 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못해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뉴스도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왜 찍었대요? 그래서 저도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찍었냐? 왜 찍었니 너? 그랬더니 네. 뭘 왜 찍었대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찍은 거지, 알 수 없지. 뭐. 그래서 굉장히 네.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아, 왜 찍었냐, 너? 네. 지금 뭐 돌릴 수가 없잖아, 뭐.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원동력은 아니에요.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지. 네. 그래서... 선거 민주주의론에도 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하여튼 간에 청년 얘기 좀 더 해주시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아, 이 청년 얘기 좀 더 다른 얘기 들어야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댓글이나 뭐 여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예. 재밌었던 거는 네.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차라리 청년들에게 돈을 더 주지 니네 집 이사할 돈은 있고 국민에게 쓸 돈은 없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니까 190억인가 더 쓴대요. 네. 경호 비용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것이고 뭐 위험하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갖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한 걸로 해서 경호비용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190억인가를 더 예산 배정을 한답니다. 아,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것 같고 그래서 아, 경호비용에도 예. 돈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나 그리고 또 변기에 2천만 원 쓸 돈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10만 원이라도 더 줘라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 오늘... 약주를 드시는구만 불안하니까 요즘 안 먹는다고 소문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신빙성 있어요? 없어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크로비스타 몇 톤지 아시죠 다? 아 네 가보시죠. 근데 이제 곧 이사를 한 그거 언제 이사하는 거야 한남동 8월 31일 날 원래 이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불안하신 것 같아요. 불안하셔서 아니, 이사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뭐 이렇게 공사를 오래 해?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원래 외교부 장관이 있던 공사를 뺏은 거 아니야 자기가 그래갖고 이제 그 두 부부가 자주 간대요 거기를 공휴일날 가서 공사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뭐 수영장 만든다는 얘기도 그 맞는 얘기예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세계 최호화 관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여튼 거기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원래 외교부 장관 공사가 네. 관저였는데 참. 하여튼 관절 리모델링 다 끝나면 공개하겠죠?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김건희 씨 돈으로 진 게 아니잖아요 그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 세금을 어디다 건데. 쓰냐고 예?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국민들 세금을 어디다 쓰냐. 하등에 쓰잘데기 없는 데다 낭비하고 있는다. 썩을 것들이라고 댓글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자, 뭐 시계도 좋습니까?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연찬회 전날 의원실마다 윤석열 시계를 20개씩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원실마다 20개? 네. 아니 왜? 지역구에 그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눠주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115명이니까 20개면 몇 개입니까? 2,500? 2,500개 더 내줘요. 와, 참. 아니 그걸 왜 줘? 그래서... 대통령식에 솔직히 일반 국민들은 구경도 못해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나눠 갖는 것 같습니다. 그걸 국가 예산으로 굳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댓글도 보였고요.
안면 있고 벼슬 자리 있는 지네들끼리 취임식 초청장 시계 돌리고 보통 국민들은 그저 표나 찍고 박수나 치고 신문 댓글이나 열심히 달아주고 반대자들과 대신 말싸움이나 해주고 이런 거냐? 시계만 오며 별로 탐나지도 않다만 나랏돈 써가며 보통 국민들 기분 상하게 놀지 마라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 원래 대통령 시계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념품이에요. 네. 대통령 기념품.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청와대를 방문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귀중한 대통령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그러면 이제 국민은 받아서 고마워하고 이러는 건데 의원실마다 20개씩 뿌려도 2,000개 그냥 네. 홍보용으로 쓰고 있네. 대통령실 한 개 제작하는데 돈 꽤 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국내에서 제작했다 하면서 봉황을 새기고 윤석열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에서 뒷면에 새기고 국내 업체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돈이 네.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사이라고 하는데 네. 의원실마다 20개씩 뿌릴 돈이면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더욱더 네.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그게 상식인데 그죠? 네. 그게 정의인데. 무언가 상징성 있는 것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러는 것인가라는 네. 의견도 많았습니다. 박예슬 기자의 친구분들도 아예 그냥 외면을 하는군요. 기대하고 했는데 그분들 마음이 뭔가 좀 바뀌겠지. 청년들 네. 삶이 바뀌겠지. 생이 바뀌겠지. 생활이. 그런데 바뀌기는 웬걸 더 나빠지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아마 박예슬 기자하고 잘 얘기 안 하겠네요. 박예슬 기자 두려워해갖고 피해 다니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저 피합니다. 피해요? 제가 만나면 막 뭐라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니까. 저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잘 설득해서요. 예. 최대한 설득하고 있는데 예. 화가 나더라고 볼 때마다. 화가 나? 아유, 네. 참으셔야지 어떡해. 속인 사람들에서 나쁜 사람들이지. 속은 사람들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유, 네. 더 했습니까? 언론이 그렇게 또 떠들어댔으니까. 그때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게 박예슬 기자의 민심톡하고. 아 진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몰랐다. 네. 이럴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알겠어. 줄 몰랐다. 자, 두 번째 우리 박예슬 기자가 준비한 거는 뭡니까? 적었네요.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녹취록이 진짜로 공개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국민들이 얘기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국민들이 대다수 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아니 저렇게 뻔뻔할 수가. 거짓된 인간이라는 건 예상했지만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하고 슬프다. 그리고 또한 와 이래도 검찰은 소환을 안 해요? 야당 대표는 협박이라고 표현했다고 말꼬투리를 잡아서 쉽게 소환하고 주가 조작 정도면 중범죄 아닌가요? 이미 소환하고 100여 군데 압수수색도 했어야 정상인데 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수없이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있어도 검찰이 막고 있으니 갑갑하네요. 라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이 의견들을 보면 대부분 검찰이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 조건인데 뭐 수사하겠어. 그래서 할 사람한테 수사하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끌어내려야 한다. 답이 없다. 어차피 없다. 수사가 이 정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결국 답은 탄핵이다. 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는 지금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서울의 소리에서 7시간 녹취록에서 선거 기간 동안에 그렇게 논란이 되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폭탄을 안고 사는 퍼스트레이디 영부인 같습니다. 정말. 예. 우리가 왜 이런 분을 그렇죠. 견뎌야 하나. 이런 분을 그 영부인으로 모셔야 되나요? 네. 우리가 뭘 잘못했어 도대체. 예? 박예슬 기자 뭐 잘못했어요? 아, 저도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매일 전생에 무슨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생에 뭘 잘못했나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에게까지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세상이 된 건지 진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네. 정권이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아니 그 진성준 그 원내 부대표 저희도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네. 권력서열 1위가 누굽니까? 김건희 2위가 누굽니까? 건진법사.
관진범 씨. 네. 한동훈. 아니, 3위가 한동훈 장관으로 나옵니다. 그럼, 아니, 그럼 윤석열은 몇이야? 4위요. 4위에, 아, 네. 4위로 내려갔어요? 네. 3위였는데. 네. 아, 참나. 사실 영순이가 건진범 사고, 그 다음이 이제 김건희 여사, 그 다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 왜 영순이가 건진범 사라 그러는 거예요? 왜? 법사가 지금 가장 위에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사권을 다 휘두르는 모양이죠. 네. 하여튼, 네. 이,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관련해서 올라온 민심 댓글 이것 다시 한번 또 읽어주시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네. 억울해하시고 또 분해하셨는데요. 외국이었으면 주가 조작은 중범죄다. 그 엄청난 중범죄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검찰은 왜 똑같이 법에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지 않나? 라는 네.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이게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랬죠. 지금 뉴스타파 외에는 진짜 언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의견까지도 나왔습니다. 박예줄 기자 보겠을 때 좀 진짜 언론이 존재합니까? 유튜브 언론 빼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존재하나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저 오마이뉴스라든가 한겨레 특칭 언론을 제가 지칭해서 죄송한데 네. 몇 개 언론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한 측면도 보이죠. 근데 다른 언론들은 이제 그 조중동 프레임에 많이 갇혀갖고 말이죠. 받아쓰기가 거기서 아젠다를 딱 생산하면 네. 또 그걸 카피해갖고 쭉 또 뿌리고 이런 언론이 참 태반이라서 우리나라 언론의 대장은 조선일보다. 맞습니다. 네. 유튜브 언론의 대장은 서울의 소리죠. 알겠습니다. 앞장서서 가는 서울의 소리가 되도록 그렇죠. 많은 시민분들께 최전선에 있는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백운종 대표께서 주말에도 네. 전주 광주 내려가셨죠. 지금 전국 순회를 돌면서 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으신데요. 네. 이 퇴진 김건희 특검에서 서울의 소리가 하는 집회는 인원을 많이 동원하고자 하는 집회가 아닌 어떤 집회예요? 전국을 통해서 이런 집회가 있다. 이런 우리가 촛불 시민들 그리고 많은 민주 시민들이 퇴진과 특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앞장서고 있다를 알리는 홍보용 집회이기 아니, 때문에 성격이 다르군요. 네,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도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셔야지 더욱더 많은 홍보가 되고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운종 대표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난주엔 대구를 갔었죠? 네, 그분이. 지난주엔 대구에 가셨었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전주를 가셨고 일요일 날은 광주를 가셨었는데요. 많은 시민분들께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윤석열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그래요? 분들도 많고 뉴스를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국민분들도 계시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군요. 네. 무엇이 잘못됐고 그럼 왜 퇴진을 이제 그 해야 하는지. 매주 토요일마다 5시, 6시 열리는 광화문에 있는 촛불 대행진이죠?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백운종 대표님은 주로 혼자 독립투사처럼 전국을 혼자 다니시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시고 네. 그리고 집회 시간도 다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보통은 집회를 2시간 정도 하는데요. 백은종 대표님은 집회를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십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한 4km에서 5km 정도 걸어다니시고 행진하시면서 예. 굉장히 열심히 주말에도 또 집회를 전국으로 다니시고 있기 때문에 집회 신고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집회 신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매주. 가시는 지역마다. 대단한 네. 에너지를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많은 우리 젊은 분들 또 그리고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집회 네. 안내를 받으시고 나오시게 되신다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우리 백은종 대표님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 시민들이 네. 참여해주시고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이 집회가 어떤 집회인지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때는 좀 쉬신답니까? 원래는 추석 연휴 때도 1인 집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네. 민족 고유의 명절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됐고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잠깐 냈었습니다. 서울 지금 박예슬 기자 좀 쉬고 싶어서 그랬겠지, 그죠? 내 속마음 내가 알아. 우리도 네. 좀 쉬자. 아,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러면은 촛불 대행진에 대해서 취재한 거죠. 토요일 날도 청계광장에서 모였죠. 5시부터 진행됐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어떤 소리가 나왔고 국민들이 어떤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 좀 전달해 주세요. 이번에도 많은 촛불 시민들께서 청계광장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 집회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네.
이 집회 신고를 촛불 행동에서 해놓은 장소에 이 극우 세력들이 와서 양쪽에 포진을 해서 집회 장소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아 이거군요 이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네. 이 특정 인물의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분과 또 다른 분이 집회 장고 신고를 해놓은 장소에 나와서 먼저 예. 경찰들과의 몸싸움까지 벌어질 정도로 집회 장소를 방해하고 압박하고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와, 아니 자기 어디 가서 하지 왜? 근데 이때 느낀 건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촛불 시민들이 다시 모이는 걸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왜요? 생각이 들었던 왜요? 게 이렇게 이제 극우 세력들이 극단적으로 방해를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극우 유튜버들이 그 여사님 초청으로 해갖고 대통령 취임식 날 다 가신 분들 아니에요? 이분은 아마 초청을 못 갔어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 면담에서 이름 빠졌어요? 네. 아, 근데 봐야지 그게 아직 초청 면담을 좀 어디 행안부에서 없다 그랬다가 또 있다 그랬다가 네. 말이 계속 바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신기하다. 저렇게 차를 튜닝하고 저런 비용을 다 어디서 나는지 아, 저것 또한 사실 조사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집회에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죠. 저 집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어디서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저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갖고 우리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촛불 대행진 집회를 방해하는 거군요. 네.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집회 신고 해놓은 미리 장소에 네. 본인들이 집회를 또한 하면서 장소를 침범합니다. 그럼 경찰은 뭐예요? 경찰분들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요? 어떻게 해요? 저희 촛불 시민들이 신고를 해놓은 장소를 사실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하지. 이 김상... 진 무리를 사실 보호를 하고 우리 촛불 시민들이 아 여기 장소에 침범 왔다라고 해도 항의를 해도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문입니다. 도대체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인가? 경찰이 과연 어느 편에 서서 지금 국민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과연? 아 너무 특정 세력을 위해서 네. 본인들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 과거에 밀정짓 했다고 지금 징후가 농후한 네. 그건 누구죠 이름이? 김순호 경찰국장. 아, 네. 그분한테 한번 민원을 해보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경찰국장이 책임져야지 이거 법 집행을 공정하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 한 사람만 나왔어요? 그 유튜브가 또 한 명 나오지 또 한 명 나왔고요. 누구예요 그 사람은? 그분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워낙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와, 이게 굉장히 이게 저는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대통령 취임식 날 여사님 초청으로 해서 구구 유튜버들 30명을 초청했던 네. 일단 밝혀진 것만 해도 그리고 지난 8월 15일 날 정강훈 목사인가요? 네. 그 사람이 8.15 주사파 척결이라 그러면서 또 구구 유튜버들 동원해왔고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우리 저 박예솔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돈이 다 어디서 나느냐. 그렇죠. 그거 자금 출처 또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여사님 초청으로 극우 유튜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왔다라는 사실은 김건희 씨가, 김건희 여사가 관리한다. 어? 대선 때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징후가 뚜렷하다 저는. 네. 의혹이지만 하여튼 간에. 말 잘못하면 또. 네. 말 잘못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또 저희 또 고발당합니다. 아, 명예훼손이요?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로. 아니, 선거가 아니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네. 선거 기간 아닙니다. 박예솔 네. 기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김용민 의원이 와 계시죠? 네. 김용민 의원이 와 계시고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실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오랜 시간을 끌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이제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박예솔 기자 매주 하시니까 네. 오늘 김용민 의원께 좀 양보하시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유영하 교수님 화이팅! 네. 우리 민주시민분들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신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